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총선이 열흘도 아니고 아흘에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야 대표는 얼마나 속이 탈까요? 밥 먹을 시간도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구두 굽을 갈 시간도 없어서 떨어진 구두 굽으로 다닙니다. 신문에 좋은 그림 내보내려고 일부러 연출했을까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그림은 따로 있습니다. 선거 끝난 후에도 라면 먹으면서 구두 굽이 떨어질 때까지 뛰어다니는 그림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또다시 만우절 거짓말에 속았구나 라면서 허탈해하실 것 같습니다. 4월의 첫날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